여성 남녀가 서로 얽히면서 벌어지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로맨틱 코미디인데요. 요즘 세태를 좀 볼 수 있는 공감 가는 로맨틱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젊고 뜨겁고 그런 생기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겠다라는 욕심도 있었고요. 그래서 참여하게 된 것 같아요. 배우가 작품 안 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작가로서 좀 커리어가 쌓인 코스가 필요했는데 그 자연스러운 코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조작가를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 납작게 이펙트 파! 세 커플이 다 아기자기하고 귀여워가지고 세 개가 어우러지면 참 좋은 영화가 나오겠다. 단순해. 재밌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됐고 같이 작업하는 배우들이 사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욕심이 갔고. 세 커플이 나오지만 그 세 커플의 차이와 명확성이 굉장히 뚜렷했고요. 그 행복함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 아니 그냥 얼굴 보고 통화하고 싶었어요. 나연이랑 캐릭터랑 저랑 성격들이 비슷하더라고요. 선배님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다 보니까 하고 싶었어요. 깊숙한 밀도 있는 관계를 보시지 않을까. 귀여워라. 데뷔 후 때부터 몇 년간 이상형이 누구예요? 물어보는 유명 선배라고 했었어요. 그만큼 제가 배우라는 일을 하기 전부터 동경했던. 유아연 씨가 애교도 많이 키우고 선배님께서 귀여워해 주셨죠. 편안함과 웃음이기 때문에 내 옆에 있던 친구가 연애하는 것 같은. 맞아요. 지우 씨하고 처음부터 합이 잘 맞았어. 그냥 우리 오늘 놀다 간다. 라는 느낌으로 촬영에 임해가지고 애드립이나 그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살릴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가자. 잘해요. 또 저랑 소미 같은 경우에는 하트? 이거 들어볼래요? 이렇게 이어폰도 끼워주고 먼저 길 가다가 손잡고. 소미랑 만나면은 그냥 계속 장난치고. 네, 촬영을 하면서 많이 친해졌죠. 저랑 같은 직업을 가진 배우라는 제가 알고 있는 리얼리티, 제가 알고 있는 진짜 배우의 마음 굉장히 편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진우랑 또 물당을 주고받을 때는 또 귀여운 면도 묻어나는데 또 그것도 평소에 갖고 계시는 모습들이라서 너무 딱 맞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했다 우리 아주. 내 실제보다는 좀 더 오바를 했지. 정말 이번 작품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즐기는 작품. 난 산을 사랑한다. 그 길을 받아들인다.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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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됐어. 주란이는 용기 있고 귀엽지 않았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냥 온몸을 던졌지. 성격도 둘 다 되게 밝고 귀여운 친구들이라서 쉽게 금방 친해져서 카메라 뒤랑 앞이랑 연결이 가장 짤리 됐던. 각 커플마다 스타일이 조금씩 달라서 관객의 입장에서 기다릴 때 저희 커플이 아닌 두 커플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랑을 하고 싶어지지 않을까. 오랜만에 그럴듯한 재미있는 웰메이드 로맨틱 코미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가 저도 관객 입장에서 있어요. 주춤만 하지 말고 진출해. 댓글 달지 말고 대시. 연락만 하지 말고 연애. 많이 기대해 주세요.